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구평이 별로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잘 쳐야 되겠지, 그치? 최대한 자기 컨디션을 잘 살려가지고 수능 치는 날 그렇게 치겠다는 기분으로 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찍 가는 거 좋은데 가서 잘하고 거기서 책 봐봐야 피곤만 하지 챙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자는 거야.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 9평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32번은 역시나 또 킬러 문제 중에 하나인 밑줄인데 어떻게 풀라고? 응? 빨리 읽으면서 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는 밑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의 말로. 영어로 안 되면 한국말로라도 넣어보라고. 그러고 나서 손질을 봅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labor sharing groups. Labor sharing groups은 뭐예요, 이게? 노동을 나누는 집단들이니까. 푸마시입니다, 푸마시. 푸마시 집단에서는 people contribute labor to other people. 사람들은 contribute, 준다. contribute, A to B네요, 그죠? 쓰세요. 수고. A를 B에게 주다. labor, 노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어떻게? On a regular basis. 여기 basis 이거는 중요한 근거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regular basis 주기적으로 준다. For seasonal agricultural work. Seasonal 계절적인 agricultural 농사일 such as harvesting 추수 같은. 여러분들은 벼 심는 거 못 봤지 그지? 벼 베는 것도 못 봤을걸. 벼를 심을 때하고 벨 때하고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서로 품앗이를 해가지고 심어주고 베주고 그거 말하는 거지 지금. Or on an irregular basis. 그리고 irregular 주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비정기적으로 언제냐면 in an event of a crisis. Crisis 위기 위기의 event 사건에서 such as the need to rebuild a barn damaged by fire. 불에 의해서 damaged and 불에 탄 barn 헛간 헛간을 다시 짓는 필요 같은. 비가 와가지고 누구네 집 외양간이 쓸려 내려갔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지어주는 거 그런 거지. Labor sharing groups 품앗이 집단들은 are parts of 부분이다. 뭐의 부분이냐면 what has been called a moral economy 도덕 경제인데 도덕 경제라고 불리는 것 동네 법용 what 있네요. 것의 일부이다. 왜냐면 since no one keeps formal records 아무도 공식적인 records 기록들을 keeps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에 대한 기록이냐면 on how much any family puts in and takes out. puts in 투입하고 takes out 빼내고 어떤 가족이 얼마만큼 노동력을 넣고 노동력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 경제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이다. instead 대신에 accounting is 밑줄 accounting은 밑줄이다. accounting은 회계입니다. 회사 가면은 accounting department 회계 부서인데 여기서는 계산 대신에 계산은 밑줄이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The group has a sense of moral community. moral community 도덕적 공동체의 sense 기분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sense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feeling, 기분이라는 뜻입니다. 유대감이 있다. 어디에 기반한? Based on years of trust and sharing. Years, 오랜 세월에 걸친 trust, 신뢰와 나눔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이 있다. In a certain community of North America. North America 하면 미국하고 캐나다 말하는 거죠. 북미 지역의 어떤 공동체에서는 labor sharing, 품앗이가 is a major economic factor. 주된
경제적 요소이다. of social cohesion. cohesion. 저 밑에 보시면 응집성이라고 하는데, 응집성은 액체 분자 같은 것이 뭉치는 거. 뭐 그런 거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고, 여기서는 단결입니다. 단결. cohesion. 사람들끼리 단결하는 거. 사회적 단결의 주된 경제적인 요소이다. 뭐가? 포마시가. When a family needs a newborn. 어떤 가족이 새로운 헛간이 필요할 때나, or faces repair work. 수리하는 일, 수리 작업을 faces. 직면했을 때 어떤 작업이냐면, that requires group labor. 집단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리 작업을 마주했을 때, a barn raising party is called. 헛간 짓기 party is called. called. 소집된다. 여기 party는 여러분들이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party가 아니고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 모임을 말하는 건데, 이런 품앗이뿐만 아니고 동네 애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동네 보안관이 다니면서 search party를 모집합니다. 아저씨들 나오라고 총 들고 애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걸 이제 search part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party입니다. Many families show up to help. 많은 가족들이 show up to help. 돕기 위해서 나타난다. 돕기 위해서 온다. Adult men provide manual labor. 남자 어른들은 manual labor, 노동을 제공하고, and adult women, 그리고 성인 여성들은 provide food for the event. 그 행사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한다. 이거는 남자들이 사냥하면 여자들은 멧돼지를 이렇게 요리를 하고 그런 거죠. 그죠? Later, 나중에 when another family needs help,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하면 they call on the same people.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을 부른다. 품앗이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비슷한 지문이 옛날에 경찰대 지문에 나왔습니다. 맨 끝에 나오는 지문으로 기억이 되는데, 카우보이들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목장일 도와주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음식을 내오는 거.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냈구나. 그런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경찰대 문제도 꼭 보세요. Anyway, 요지는 뭡니까, 요지? 응? 어? 요지. 품앗이. 미국 품앗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치? 응? 어?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돕는다. 그거였죠, 그치? 그런데 이 밑줄에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Instead, accounting is 계산은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 나는 이 앞에 아무도 누가 얼마큼 노동을 제공하고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산은 자율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질 딱 보니까 거기에 가장 비슷한 것이 이거 socially regulated. 사회적으로 regulated, 통제된다. 이게 가장 비슷하고 딴 거는 전혀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3번 찍고 갔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게 습관이 돼야 문제 푸는 속도가 나요. 빨리 읽으면서 요지를 파악하는 습관이 돼야 문제 푸는 속도가 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독해를 하고 자기가 한번 말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영어로 하면 좋은데 한국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1번 보면 legally established. 계산이 합법적으로 established, 수립되었다. 전혀 엉뚱한 소리죠, 그죠? 2번, 계산이 regularly reported, 주기적으로 보고된다. 이것도 전혀 엉뚱한 소리고. 4번, 계산이 manually calculated, 수동으로 계산된다. 이것도 전혀 엉뚱한 소리죠, 그죠? 5번, 계산이 carefully documented,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기록된다. 전혀 엉뚱한 소리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요지만 파악하면 틀릴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왜 손도 못 대고 찍냐면, 알죠, 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를 올리려면 내공을 키워야 돼요, 내공. 어휘력을 키우고, 고3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1, 2학년들, 제가 말한 대로 단어장을 성실하게 만들면서 내공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요지를 한번 말해보는 거. 좋아요, 효과가. Anyway, 그냥 먹고 소리내서 따라 읽기를 생활하시면 도
독해 속도가 2배속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labor sharing groups, people contribute labor to other people on a regular basis for seasonal agricultural work, such as harvesting, or on an irregular basis in the event of a crisis, such as the need to rebuild a barn damaged by fire. Labor sharing groups are part of what has been called a moral economy, since no one keeps formal records on how much any family puts in or takes out. Instead, accounting is socially regulated. The group has a sense of moral community based on years of trust and sharing in a certain community of North America. Labor sharing is a major economic factor of social cohesion. When a family needs a new barn or faces repair work that requires group labor, a barn raising party is called. Many families show up to help. Adult men provide manual labor, and adult women provide food for the event. Later, when another family needs help, they call on the same people.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올해 수능에서 대박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